프로농구 KGC에 돌아온 예비역 1번 일병 오세근이 고양 오리온스의 개막 9연승을 저지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오세근은 위기에 빠진 KGC의 구세주였습니다. 상대는 파죽의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선두 고양 오리온스. 아시아 경기 우승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오세근은 6개월 만에 다시 팀에 합류했습니다. 프로 데뷔 첫 해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인 이승현과의 맞대결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육이 빠져서 아이 그래도 쭉쭉 밀려서 형이 쭉쭉 밀리면 저는 아예 나가 떨어져야겠죠. 아쉬워요. 아유 열심히 하세요. 오세근이 복귀한 꼴찌 KGC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오세근은 특유의 힘으로 골밑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찬스가 생기면 자신있게 외곽슛 득점을 올렸습니다. 수비와 리바운드에서도 독보적인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오세근이 경기를 장악하자 가드 박찬희의 플레이도 살아났습니다. 오리온스 이승현은 오세근을 막다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최하위 KGC가 프로농구 신기록인 오리온스의 개막 9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지금 팀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1위 팀을 잡아서 너무 좋고 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오세근이 돌아온 KGC가 복병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